한국불교 태고종이 새해를 맞아 순천 서남사에서 종정예하 해초대종사에 대한 기해년 할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초대종사는 종단이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서남사를 다녀왔습니다. 무술년을 잘 보내고 기해년을 맞이해서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지왕사 이룬월이요, 망고강명 작물매리라. 서지 1월이 누가 한 바퀴 달이 망고강매에 멸하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초 스님은 화엄경 광명각품을 인용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거울 삼아 종도들의 화합과 부단한 수행정진을 당부했습니다. 1년보간 무량거하니 무거물에 영무주라. 여시오시 삼세사하니 초제방편 성시방이라. 1년무로 널리 간을 해보니 무량금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또한 주하는 것도 없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태고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종정예하를 배알하기 위해 태고종 총본산인 서남사 무당에 모였습니다. 신년 할례식에는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의장 도광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교육원장 학현 스님 등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전국 교구 종무원장,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비구니 회원 등 종도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종정예하에게 삼배의 예를 갖춘 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종단의 중흥을 서원했습니다. 종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신년사에서 종정예하의 건강을 기원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종단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해년에도 심신이 평안하시고 법체가 강건하셔서 1만 태고종도는 물론 모든 불자와 국민들에게 법음을 들리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서남사 주지 호명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소원 성취와 종단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다 건강하시고 개년에는 더욱 힘찬 그런 해가 돼서 모든 일들이 각기 다 소원 이루어주시고 종단은 더 편안하고 종도들이 편안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종단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한국불교 태고종. 개년 새해에는 초지일관 흔들림 없는 수행정진으로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PBS 뉴스 진재훈입니다.